화성시가 지난 21일 시 승격 13주년을 기념해 최인석 시장과 하만용 시의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향남중학교 학생들의 플룻 연주, 송산고등학교 학생들의 댄스 공연 등이 펼쳐져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최인석 시장은 기념사에서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을 통해 시민화합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와 재정규모, 경제와 각종 기반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화성의 미래를 위한 창의지성 교육도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0만 대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오늘 13번째 시민의 날을 맞아 저는 대표 시민으로서 시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범 시민과 단체 52명에 대한 시장, 시의장, 도지사, 국회의원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네, 먼저 오늘 수행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봉사단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데 우리 이동봉사단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거동 못하시는 어려우신 노인분들에게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화성시 홍보 영상 상영, 화성의 노래 재창으로 마무리된 화성 시민의 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도농 복합 도시인 화성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1년 3월 시로 승격할 당시 인구 21만 5천여 명이었던 화성시는 현재 인구 53만 명이 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